안녕하세요. 소다만 베이킹의 서우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틀에 따른 레시피 변환 공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잘 이해했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다행히 설명을 잘했구나라고 안심했어요. 그런데 쿠게로프트리나 쉬폰틀 같이 지난번 알려드린 레시피 변환 공식에 적용하기 힘든 틀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이번 영상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이전 레시피 변환 영상을 보고 오셔야 이 영상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쿠게로프트리고 이게 쉬폰트리예요. 보시다시피 참 애매하게 생겼어요. 쿠게로프트는 이렇게 위아래 길이도 다르고 굴곡도 굉장히 많죠. 쉬폰틀도 이렇게 위와 아래의 크기가 다르고 이렇게 두 가지 틀 모두 가운데 기둥이 있죠. 이런 모양의 틀도 물론 부피를 구해서 그 부피의 비율을 알아내면 되는데, 그럼 위, 아래 길이가 다른 물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먼저 알아야겠죠?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윗면의 지름과 아랫면의 지름을 더해서 반으로 나눠서 평균값을 구한 후에 이 평균의 지름으로 부피를 구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 쉬폰틀을 예를 들어 볼게요. 윗면의 지름이 17, 아랫면의 지름이 15.5, 높이가 8cm의 쉬폰 케이크 틀이고요. 부피를 구해 볼게요. 윗면의 지름 17, 아랫면의 지름 15.5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16.25가 나오는데, 이게 이 틀의 평균 지름이 되는 거고요. 반지름은 8.125가 되겠죠. 원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에 적용해서 반지름 8.125 곱하기 8.125 곱하기 3.14, 거기에 높이 8을 곱하면 1658.3125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틀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죠? 그런데 문제는 쉬폰틀에 있는 이 기둥이에요. 이 전체의 부피에서 이 작은 기둥의 부피를 빼야 이 틀의 정확한 부피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작은 기둥의 부피도 공식에 대입해서 구해볼까요? 이 쉬폰틀의 기둥의 윗면은 4cm, 아랫면은 5cm예요. 그런데 높이는 11cm지만 우리가 이만큼 반죽을 부어서 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높이는 틀의 높이만큼만 곱해줄게요. 그렇게 되면 틀이 8cm니까 공식에 대입해보면 4 더하기 5 나누기 2 해서 4.5가 이 작은 기둥의 평균 지름이 되고, 반지름 2.25 곱하기 2.25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 8 하면 127.17이 이 작은 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쉬폰 케이크의 정확한 부피는 얼마가 될까요? 아까 구해놓았던 전체 쉬폰 케이크 틀의 부피 1658.3125에서 이 작은 기둥의 부피 127.17을 빼면 1531.1425, 이게 바로 이 쉬폰 케이크 틀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쉬폰 틀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알았으니까 이 큰 틀에서 이 작은 틀로 변환시킬 수 있겠죠? 그럼 지난번에 알려드린 공식에 적용해 볼게요. 내 틀 작은 틀의 부피 나누기 원래 틀 큰 틀의 부피. 이 큰 쉬폰 틀의 부피는 구했으니까 이 작은 쉬폰 틀의 부피를 구해 볼게요. 이 작은 틀은 윗면의 지름이 10.5, 아랫면의 지름이 9, 높이는 8cm짜리 틀이에요. 그럼 10.5 더하기 9 나누기 2 하면 9.75가 이 틀의 평균 지름이 되겠죠? 그런 다음 반지름 4.875 곱하기 4.875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 8 하면
596.9925가 이틀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운데 이 작은 기둥의 부피도 구해볼게요. 이 작은 기둥은 윗면의 지름 2.5, 아랫면의 지름 3cm, 그리고 높이는 틀의 높이만큼 지정해서 8cm로 계산을 하고요. 그럼 2.5 더하기 3 나누기 2 하면 2.75가 평균 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은 1.375가 될 거고요. 그럼 1.375 곱하기 1.375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 8 하면 47.4925가 나와요. 이게 이 작은 기둥의 부피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작은 쉬폰틀의 부피를 구해볼게요. 596.9925 빼기 47.4925를 하면 549.5. 이게 바로 이 작은 쉬폰틀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틀의 부피를 모두 구했으니까 지난번에 알려드린 공식에 적용시켜 볼까요? 네 틀 작은 틀의 부피 나누기 원래 틀 큰 틀의 부피. 작은 틀의 부피 549.5 나누기 큰 틀의 부피 1531.1425를 하면 0.3588이 나오고요. 약 0.36배가 되겠네요. 그럼 이 큰 틀의 레시피의 중량에 0.36을 모두 곱하면 이 작은 틀의 레시피가 나오겠죠? 그런데 쿠게르포틀은 정확한 부피를 구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양도 울룩불룩하고 틀마다 이렇게 겉모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피를 수학적으로 공식에 대입해서 쉽게 구해낼 수가 없어요. 가운데 기둥의 크기도 이렇게 제각각이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려고 먼저 이 두 가지 쿠게르포틀의 부피를 공식에 대입해서 대충 구해서 비율을 계산해봤는데요. 눈으로 봤을 때 이 두 개의 틀의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비율을 구해봤을 때는 두 개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큰 틀의 기둥의 크기가 굉장히 두껍고 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긴 쿠게르포틀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 모양의 틀들이 있는데 그 모양의 틀들에 딱 맞게 공식으로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 이 두 가지 쿠게르포틀의 비율을 구해볼게요. 이렇게 물의 중량을 재보는 거예요. 꽉 채울 필요 없고요. 내가 채울 반죽만큼만 물을 채우시면 돼요. 우리 거의 반죽을 틀의 80% 정도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80% 정도만 채울게요. 큰 틀은 물이 580g 들어가고 작은 틀은 물이 440g 들어가네요. 그럼 내가 이 작은 틀의 레시피를 이 큰 틀로 바꾸고 싶다면 네 틀 큰 틀의 물의 중량 580에 원래 틀 작은 틀의 물의 중량 430을 나눠서 비율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틀 큰 틀의 물의 중량 580에 원래 틀 작은 틀의 물의 중량 430을 나눠서 비율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318이 나오니까 이 큰 틀은 이 작은 틀의 약 1.32배가 되겠네요. 이 쉬폰틀도 마찬가지인데요. 쉬폰틀은 이렇게 가운데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랩으로 겉을 감싸서 물이 새어나오기 전에 재빠르게 중량을 재볼게요. 큰 틀은 910g 나오고요. 작은 틀은 374g이 나왔어요. 그럼 큰 틀을 이 작은 틀로 바꾸려면 네 틀 작은 틀의 중량 374 나누기 원래 틀 큰 틀의 중량 910 하면 네 틀 작은 틀의 중량 374 나누기 원래 틀 큰 틀의 중량 910 하면 0.41이 나오고 아까 우리가 공식으로 구했던 0.36과 반올림을 하면 0.4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틀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 내가 만들고 싶은 레시피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작은 기둥의 사이즈를 알 수도 없고 물을 채워볼 수도 없으니까 부피의 비율을 구할 수가 없겠죠.
레시피의 틀과 내가 바꿀 틀을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어야 이 방법들로 비율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제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틀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구우실 때는 이 공식에 적용시켜 보시거나 아니면 물을 채워서 레시피를 변환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에서 사용하는 조금 계산하기 힘든 모양의 틀들은 다른 틀들로 변환하기 편하시게 물을 80% 정도 채운 중량을 더보기란에다가 꼭 기재해 드릴게요. 다른 레시피들은 뭐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저의 레시피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로 자유롭게 활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저는 물을 채워서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물을 채워서 비율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도 다소 어려운 수학 공식을 알려드리게 됐는데요. 베이킹은 원래 과학이고 수학이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머리를 써서 이해하고 습득해 보셨으면 해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